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5월 25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선 계속해서 갤럭시 폴더블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어제 테크투데이를 통해 말씀드렸던 내용부터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번 G 폴드 6 울트라형 또는 FE형으로 해당되는 모델이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명 G 폴드 6 슬림형 모델로 이번에 나오는 폴드 6 일반형보다 화면이 더 크고 S펜 입력이 가능한 디지타이저 패널이 빠지면서 기기 자체가 접었을 때 12.1mm 두께를 가질 것이라는 폴드 6 일반형보다 훨씬 더 얇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드리면서 해당 모델은 이번 7월이 아닌 10월에서 12월 중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번 7월 언팩에서 일종의 원몰씽 개념으로 발표만 하되 늦게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해드렸었습니다. 일단 출시 시기에 관해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DSCC CEO 로스 형에 의하면 정확히 패널 생산은 이번 2024년 4분기에 진행이 되면서 발표는 25년 1분기 즉 그러니까 S25 시리즈와 함께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IT월츠가 아이스유니버스가 로스형과 함께 얘기해본 결과 폴드6 슬림형 모델 같은 경우 내부 스크린 기준 8인치 그리고 외부 스크린은 6.5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된다고 하며 이는 현재 루머 내용으로 알려진 폴드6의 스크린 크기 그러니까 내부 스크린 7.6인치와 외부 스크린 6.2인치 크기보다 훨씬 큰 수준입니다. 아이스는 해당 모델 같은 경우 현 폴드6 비율과 같을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하였으며 리모컨 폼팩터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S25 시리즈와 함께 출시가 된다면 스냅드래곤 A 3세대가 아닌 스냅드래곤 A 4세대 칩셋을 탑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폴드6와 비슷한 가격대로 출시가 된다고 언급된 걸 봤을 때 FE형보단 울트라형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되고 S25 시리즈와 함께 발표가 된다면 갤럭시 G 폴드6 네이밍을 유지할지 아니면 이번 하반기에 출시가 될 구글 픽셀 9 시리즈에서 차세대 픽셀 폴드 네이밍이 구글 픽셀 9 폴드로 바뀌는 것처럼 갤럭시 S25 폴드와 같은 형식의 네이밍으로 출시할지 마지막으로 실제로 해당 모델이 출시가 된다면 폴드6는 일명 퐁퐁 모델이 되는 건지와 같은 부분을 확인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내용이 언급되면 6월 초중에 한번 유출 내용 총정리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갤럭시 폴더블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나 다양한 제품들에 관한 리뷰, 팁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본 내용은 여기까지로 이번 갤럭시 폴더블에 관한 통신사 사전 예약 관련 내용 전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7월 초에 발표될 새로운 갤럭시 G 플립 6와 폴드 6 통신사 사전 예약 광고는 지난 S24 시리즈에 이어서 폰의 달인과 함께합니다. 이번에도 삼성 공식 혜택으로 더블 스토리지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와 같은 삼성의 기본 사전 예약 혜택 말고도 이번에 폰의 달인에서 새로운 폴더블 사전 예약을 진행할 경우 추가적으로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기값 할인을 원치 않을 경우 최신 웨어러블, 닌텐도 스위치와 같은 하드웨어 사은품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시 하면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 들어가 정보를 확인한 후 예약 신청서 버튼을 눌러 사전 예약 알림 신청을 받으실 수 있으며 알림 신청을 한다고 해서 사전 예약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 이번 플립6 폴드6에 관한 정보나 사전 예약에 관한 정보를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사전 예약 구매는 공식 사전 예약 일정에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